제 거 코인은 다 광수형 오늘. 저쪽 얼마냐? 형, 내 거 다 가져. 아니, 이거. 같이 내가 받을 아니, 이걸 왜 하냐고. 아, 더, 더. 아, 진짜로. 빨리. 아니, 코인은 왜? 받아서 주자고요, 형. 끝날 때, 끝날 때. 필요 없어, 아니, 우리 형. 무슨 소리야, 이거 왜 이렇게 해. 저 오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아니야, 왜. 광수야, 나도 이 코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나. 아, 왜 이러냐고, 이제. 아!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태 씨. 네, 반갑습니다.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좀 전까지 따뜻한 아이스, 아,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영자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윤태 씨는 눈치가 좀 빠른 편이라 생각해요. 약간 없는 쪽에 조금 더, 예. 약간 눈치가 좀 없는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네. 오늘은 눈치가 빠른 멤버가 더 많은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제 1회 더 눈치 챙겨 레이스가 있는 날인데요. 더 눈치 챙겨 레이스? 더가 THE 그거예요. 아, 장난. 아, 더가 THE인 건. 오늘 레이스에서는 눈치 못지않게 코인이 매우 중요하며 획득한 코인에 따라 퇴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찍 퇴근하는 거죠? 오늘 이기면. 그래서 빠른 경우에는 진짜 점심 먹고 바로 퇴근하는 퇴근자가 생길 수 있어요. 아, 퇴근 시간이. 아, 좀 진지해지겠네. 지금부터 기본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사전 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두 개의 식당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중 본인 취향의 식당으로 이동해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 됩니다. 아니, 아침을 먹고 왔는데 아침 식사라니. 눈치가 없으신 거죠? 아, 진짜 여러분 눈치. 아니. 자, 단 각 식당별로 획득할 수 있는 코인 개수가 다르죠. 달라요. 중식은 30개, 한식은 80개인데. 아, 진짜 씨. 예. 한 식당에 온 멤버 인원수만큼 N분의 예. 1로 코인이 분배되니 네. 눈치껏 가장 적은 멤버가 올 것 같은 식당에 가는 게 중요하겠다. 아, 또 머리 복잡해지는 날이네 또. 사람이 적게 모이는 데에 가야 이제 그거를 N분의 1로 나눴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빨리 이해하는 게 눈치입니다. 이런 걸 다 눈치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기본 정보랑 코인 10개를 드릴게요. 여기 받고 네, 시작이에요? 네, 네. 아, 그냥 아예 정해놓는 게. 형! 형, 일식 갈 거죠? 여보세요? 야. 형, 배틀어질 거 너. 예. 진짜 아침부터 재수없게 첫 전화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 알았어. 일식이 왜 나와? 형, 광수야. 어? 형, 어저께 뭐 먹었어요? 나 어제 거의 못 먹었어. 왜요? 밥이 없어요? 밥이 안 먹혀? 야, 광수 괜찮아? 야, 처음부터 주눅 들게 하지 말라고. 형 괜찮아요? 나 일단 중식으로 간다. 난 갈게, 아, 중식으로. 형, 일단 맛있는 데로 가자고요. 광수 바보 아니다 연결해줘. 광수 바보 아니다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진짜 그렇게 돼?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수야, 어디야? 저 지금 여기 거의 딱 가운데예요. 너 그리고 하차한다며? 아니 갑자기 형 중식 한식 고민하다 갑자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 뭐 기사를 봤어. 아니 기사를 본 게 아니라요. 나는 아침을 먹고 나와요. 그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중식을 가야 돼 가면은. 아. 중식으로 가주세요. 여보세요? 아, 런닝맨 하차하신다고요? 지금요, 진짜. 괜찮으세요? 네. 어때, 최후의 반찬은 한식 가실 거예요, 중식 가실 거예요? 아, 무슨 그냥 그렇게 물어보면 되지. 소감이 어떠세요? 하차하시는 소감이. 아, 참, 진짜. 광수야! 이러면 내가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 너 나간다 그러니까 하차하다 그러니까 누나 더 열심히 해야지. 나 중식으로 간다고. 나 중식으로 갈 거야. 아니 왜 다 전화해서 난리야. 아니 지금 한식 중식 정하는데 왜. 지금 나갈 시국이야 진짜 씨가 지금. 니하오. 아무도 없네.
이 새끼야! 와! 와 아무도 없네. 이 새끼야! 와! 와 형 진짜로 중식 왔어요? 야 너 진짜 정신 나간 놈아. 형 중식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뭘 아무도 없어. 지금 아무도 없지. 너 아침 먹었니? 저 아침 안 먹었어요. 안 먹었지? 너 근데 아침에 빈속에 무슨 중식이야! 아니요. 빈속에 한식을 먹고 시작해야지. 예? 밥을 먹고. 저는 다시 한식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래. 한식으로 선포해. 아니 이게 아무도 중... 없어요. 내가 얘기를 했잖아. 형이랑 나랑 식구 아, 빈속에 무슨 중국식을 먹어. 아 빈속에 밥을 먹고 시작을 해야지. 아 이거 정말 볶음밥 먹을게요. 아 볶음밥은 기름 잘잘 흐르니까 그러니까 왜 왔어? 일단 들어가서. 와 이거 봐 아무도 없네. 안녕하세요. 아 형 나 형이랑 밥 먹고 싶었어요. 야 너 있지 누구? 어? 아, 오셨습니까? 다 일로 와. 니네 다 줄 서봐. 일로 와봐. 야 이거 형 저는 야 이광수 이슈 잠깐만. 형 저는 야 이광수 이제 이거 하차한다고 이거 집어대로 가는데? 내가 죽지도 않고? 야 너 아니 왜 다 너 사회에서 나 안 볼 거야? 아 형 그런 게 그래서 그 무슨 상관이야? 광수 형 아니 중식을 먹는 게 무슨 상관이야? 너 그리고 약간 마치 런닝맨을 하차한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수염을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좀 아니 그래서 아니 약간 고민하는 사람 못 자르는 거 아니야? 못 자르는 거 아니야? 아 너 너무 자기야. 아 뭐 잠깐 촬영했었네. 알지? 이리 오너라. 아유 뭐야? 아 형이 내가 오지 말랬잖아. 내가 오는 내가 이거 둘 다 내가 얘기를 했거든. 아니 오지 말라고 내가. 아 수영 왜 길러고 나타났냐? 자극적이에요 이거. 아니, 뭐 아 진짜. 아니 고뇌 그런 모습 아니에요. 되게 자기 고뇌한 척하면서. 아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고. 야 너 너무 드라마처럼 살아. 면도기를 갖다 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아 정말 그래 앉아라. 야 앉아. 야 뭐 또 재미 끝인가 봐요. 제발. 아니 모르지. 아 그리고 저기 네 형 보필 씨. 네. 광수는 바깥 받지 말아요. 왜요? 아 내게 받지 마. 너 내지 마. 그래 내지 마. 아니 광수는 아, 제 거 코인은 다 광수 형 오늘 형 내 거 다 가져. 아니 이거 같이 내가 받을. 아니 이걸 왜 하냐고. 아 더 더 아 진짜로 빨리. 아니 코인은 왜 받아서 주자고요 형. 끝날 때 끝날 필요 없어. 아니 우리 형 무슨 소리야 이거 왜 이렇게 저 오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아니야 왜 광수야 나도 이 코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나. 아 왜 이러냐고 이 자석. 아 왜 짜식아. 좋아, 어, 짜식아. 내가 너 그 중에서 오늘 많이 뺨을 때렸어. 재석이 형 그 중에 이제 못 하니까 그 중에 뺨을 때렸어. 해야지. 끝나기 전까지 100대 때리기. 오케이. 오늘 미션. 오늘 미션. 내 미션이야. 왜 목표야? 많이 모아둬요. 시작하자마자 때렸게. 뭘 주는데? 어, 또 왔다. 어? 에라이 아유. 너. 괜찮아. 에라이 아유. 너. 아니 그거 왜 이리로 와 왜? 너 아침 먹고 나왔어? 예. 한식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이제 뭐 말하고 너 하차하지 않았어? 아직 안 그래요. 어? 아직 아니야? 하차하지 않았어라니요. 어 아직 아 오늘까지야? 아 뭐 이렇게 서운하게? 언제 언제까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아니 남았어요. 아 남았어? 이 끝인가? 끝인가 보다. 끝인가 보다. 아 근데 이거 아 네. 싫어, 싫어. 다섯 분 확정이셔서. 딱 여섯 개씩 드리겠습니다. 괜찮아. 근데 어차피 이렇게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섯 명이나 있다라는 게 사전 미션 결과 80 어? 코인을 얻을 수 있는 한식을 선택한 멤버는 총 세 명으로. 와 말도 안 돼. 와 대박 대박 대박. 진짜? 이거 세 팟이 안 왔어? 웬일이야 진짜. 난 상상을 못해. 한 여섯 명 올 줄 알았는데. 나도. 몇 개요? 얼마씩? 여섯 개요. 여섯 개씩. 저는 더 강수. 와 그럼 저쪽은 80코인. 야. 저쪽은 26개씩 가져가요. 형. 야, 형 가져가자. 아, 하지 마. 아, 6개씩 나누는데 왜. 가져. 고생했다. 그래. 가져. 에이. 야. 아니. 6코인씩, 6코인씩. 야, 먹고 떨어져 임마. 6개씩 가져가. 가중에 재석이 형도 가져갔을 거니까. 아, 오늘 형은 하루 종일 재석 장난일 거야. 아니, 이것도 싫은데 이것도 서운해. 뭐가 서운해. 6, 나 하나 더. 6개. 여섯 개. 강수까지 하나 더 가져간 거야? 아니 아니요. 나 다섯 개요. 이 형 또 시작했어. 자기가 웃고 있어. 얼굴 있어. 와. 얼굴 있어. 눈이 이 눈이야. 형 미안해 의심해서 미안해. 벌써 신나 갖고 웃고 있어. 하나 줘. 아 형인 줄 알았어. 아유 이 고인이 뭔 의미가 있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있네. 아 형. 그래. 그래. 자 화이팅 하자.
빨리 울어. 왜 울어? 눈물 흘려. 너 지금 수염이 어울리게 소주 하나 여기서. 에이, 고량주로 마, 고량주로. 고량주를 왜 고량주로 그래? 진하게 먹어. 아니야, 아니야. 자, 그동안의 활약상 좀 볼게요. 아이! 어딜 보는 거야, 이 형? 여기 나와. 없어, 없어. 없어. 왜 없어요? 없어. 아... 자, 지금부터 제1회 더 눈치 챙겨 레이스의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레이스 중에 언제든지 알코인 50개를 모은 멤버는 즉시 퇴근이 가능합니다. 오? 즉시 퇴근이 가능합니다. 즉시? 나머지 분량은 남은 멤버들이 알아서 채우는 게 오늘 공통된 룰입니다. 즉, 50개를 못 모으는 분은 퇴근이 늦어지는 건데 만약을 대비해 오늘 촬영은 자정까지도 가능하게끔 저희가 미션과 장소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 코인은 미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녹화가 진행되는 동안 주어지는 눈치 미션에서 눈치껏 행동을 한 결과에 따라 추가 획득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참고로 여러분이 눈치껏 해내야 하는 행동의 기준은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정해졌는데요. 제작진이 뭐 맘대로 정한 게 아닌 거예요. 과연 그 특정 조건이 어떤 것인지는 최선을 다해 눈치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침 식사 주문을 받을 거라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야, 그럼 그쯤 얼마씩 먹은 거야? 26개요. 와, 거의 좀 있으면 퇴근 아니야? 아, 특정한 조건에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음식을 누구한테 뭐 줄 수도 있는, 먼저 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네. 주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문하시겠어요? 네, 10개 있으니까 36개네. 아, 여기 그 저기 저거 되게 많이 짓는데. 야, 갑오징어 쟁반짜장. 와, 이거 맛있어. 그런 게 있어? 갑오징어 쟁반짜장. 야, 오징어도 장난치 많지. 이거 어머니가 뭐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 콩국수도 돼요? 아직 안 돼요, 여름 메뉴는. 아, 계절 메뉴 안 되는 거예요, 다? 네. 어머니, 이 집 정말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저희 식사 중에는 짬뽕, 볶음밥. 아, 잠깐, 뭘 먹나. 야, 갑오징어 쟁반짜장 맛있겠다. 뭐야? 유명하게 육즙하고 있는 이게 제일 유명하긴 한데. 아, 이런 게 있어? 아, 이거 맛있겠네. 비추천이 있어? 전에 전복 전화주세요. 야, 비추천은 말이 안 되지. 빨간 걸 또 해놓으셨거든요. 야, 근데 전복 죽인데 비추천이에요? 얼마나 맛없길래. 아, 저희 원래 메뉴는 아니죠, 이거. 아, 그래요? 어? 이거 뭔 거 있어? 비추천이 뭐? 저도 전복죽 하나 만드세요. 자, 이거 야, 비추천 있어? 저는 야, 전복죽 곱빼기가 혹시 돼요? 저 전복죽 다섯 개만 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는 거고, 근데 비추천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눈치 게임인데. 아, 이거는 다 같이 시킨 또 그러니까 광수형만 형 비추천을 먹어. 그러세요. 우리는 식사 먹을 테니까. 그러시네. 그러시네. 어머니까지 왜 그러시겠어? 아, 저 괜찮아요. 아, 그러시네. 그래야. 아니, 왜? 어머니까지. 형 챙겨주는 여기... 거니까. 아니, 광수야, 이건 어떠냐? 뭐야? 나는 다른 메뉴가 더 많습니다. 아, 이거 왜? 지금 뭐야, 이거? 오케이. 2점. 아니, 왜? 2점. 어, 눈치. 와, 눈치 빠르네. 두 개 모았다. 2점. 어, 두 포인트 모았다. 아, 저는 일단 갑오징어 쟁반짜장 먹을게요. 근데 밥을 먹었으니까. 지배인이. 저는 저 삼선 짬뽕을 먹겠습니다. 삼선짬뽕. 예. 잡채 볶음밥 후라이요. 한 번만 전복죽 드시고 그러면? 네. 좋은 거 같은데. 잠깐만, 전복죽 먹을 만할 것 같아. 비추천. 아, 이게 안 저... 좋은 건 건데 코인을 받는 거 같아요. 그죠? 추천, 눈치인데 추천 안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시금치 고기 덮밥 먹을래요. 네. 아, 잠깐만, 전복죽 시켜야 되나? 자, 형. 후라이요. 형은 전복죽이라고. 저는 전복죽. 전복죽. 그럼 그렇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뭐 차 같은 거. 자스민 차 준비해드릴게. 네. 얘는 하차로. 아, 형! 야, 야. 아, 자스민 차를 시킨 거 하차로. 그만해라. 미치겠네. 어떻게 먹어? 예, 예, 예. 네네. 전복죽 형만 시켰죠? 그럼 형 이따가 코인 나왔으면 10개 낼 것 같은데? 어, 낼 것 같은데. 아, 비추천이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뭐 기준이라는 게 지들만 아는 거니까 지들이 그냥 조절해서 계속 뺏고 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오, 그렇겠지. 근데 그래. 나중에 밝혀진대요. 아, 밝혀. 이게 왜 주는 거고 이게 왜 뺏는 거? 어떻게 하냐 너? 어? 오늘 아, 좀 전에 얘기했구나. 사전 촬영했어요? 아니요, 좀 전에 얘기해서. 아, 잠깐 촬영하게 했다는 게 그거구나. 사전 촬영. 수영 기르고. 아니 무슨 사전 촬영 때문에 수영을 기르는 거야? 설마 이거 형 우리가 손을 잡고 이거를 우리가 깎아버리면 그러니까 끝나는 다섯 개를 받는 거야. 소리야, 너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정국이 형 보면서 나한테 등지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야. 어? 너 진짜 왜 형? 뭐 형 잡았어요? 뭐 알 것 같아? 모르겠어. 왜 울어요? 집에 집 가서 뭐 하냐? 저 슬퍼요. 형 가만 우는데?
아, 얘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니까. 형, 하지 마요. 울지 마요, 형. 이제 오프닝이에요. 야, 아니야, 아, 형, 울지 마. 바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잠은 좀 잤냐? 잠은 좀 잤냐? 코 찡긋찡긋. 재수없어. 우와. 어떤 거 쓰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젓가락. 눈치다. 형, 요새 포크 안 쓰잖아요, 사실. 전 포크 한 번. 저도 포크 있어요. 예. 이거는 포크는 눈치야, 눈치. 예. 원, 포크, 눈치야, 포크가 왜 이렇게 있어? 있어. 눈치지. 야, 눈치껏 해라, 이거야. 여기도 봐봐. 저는 이거 젓가락으로. 딱 골랐습니다. 어? 잠깐만. 아, 이게 비중이 이게 포크가 반대가 나눠, 포인트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자. 맞네. 포크를 고르신 분들 누구누구시죠? 저요. 저요. 세 분은 코인 다섯 개씩 어? 어? 뺏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제 와서 나 안 고른다 그랬어! 포크를 대신에 쥐어준... 저기 황구PD한테... 근데 분명히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아하! 아, 이거 눈치가... 오케이! 중국집은 젓가락이니까. 그럼, 당연하지. 그럼 비추천은 뭐 아무것도 아닌가 본데요? 이건 혹시 네 개 해주셨는데. 아, 진짜. 아, 물론 끝까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 추잡스럽게 왜? 물론 했어. 이거 그만해라 이제 마. 아 이제 이런 거 할 사람 없는 거 아니야. 거친 하지 마 형. 그만해. 거친 거친 거. 아직 그리고 2주가 남았어. 그래. 야, 봉을 이행시 한번 하자. 이행시. 어떤 이행시? 아, 차차로. 던져. 하나의 멤버를 영입한다면. 차은우. 하! 한 명 더 추가한다면 누구? 차태요. 하! 한 명 더 있습니다. 차! 차인표! 누구든 있어요! 차인표! 하 할보! 하! 하지마! 차! 차식들아! 좋다! 얼마나 분위기 좋아지냐! 이행시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 자, 그리고 젓가락 선택하신 분들에게 다섯 개씩. 진짜? 아, 대박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맥인지. 근데 형님 이렇게 스타트하면 형 금방 가요. 왜냐면 저쪽 팀 30몇 개인데 분명히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나중에 이게 밝혀지는구나, 왜 이러는지. 근데 사실 오늘 방송까지 광수가 빨리 퇴근하면 좀 이상하지. 광수 최대한 오래 남겨야지. 아니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자. 많은 분들이 네가 나가는 거 아쉬워하시니까 네가 남고 우리가 나갈게. 네가 남고 우리가 나갈게. 아, 그 광수가 혼자 단독으로 연기하는 거예요? 아, 왜 무슨 얘기를? 토요일은 내가 혼자 하니까 일요일은 네가 혼자. 아, 형 무슨 얘기? 너무 웃기다. 너 하차하면 뭐하느라 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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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근데 광수가 한 2주 이렇게 버티다가 야, 할게. 야, 할게.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오, 저쪽 퇴근한 사람 있을 수 있겠네. 에이, 벌써 못하지. 벌써 못하지. 두 번 연속으로 됐으면. 그렇게는 안 만들지. 그럼. 있을 수도 있겠다. 요즘 둘이 부쩍 지내. 말이 안 돼. 아니, 말이 안 친하지. 하잖아, 국간장이, 아, 저 국간장이랑. 어, 광수! 아니, 광수야!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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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비추컷! 야! 비추. 와우! 오케이! 아, 느려! 야!
됐어?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녹화 하셨는데. 네. 자, 뭐 마지막 사전 촬영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이라도 좀 이런 거 하나 해봤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네. 와, 진짜 맛있는데요? 피해라. 이광수 씨가 멤버들이랑 추억을 좀 쌓을 수 있는 것들로 레이스를 좀 짜볼까 해요. 그냥 마지막 촬영이라면 멤버들과 이거 정도 해보고 싶다, 혹은 이거 정도 먹고 싶다, 그리고 이거 정도 가보고 싶다라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시겠어요? 가고 싶은 데는 첫 촬영했던 데도 가고 싶어요. 그 SBS에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갈 일이 없잖아요. 그 부추기요? 예. 사실 이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리고 한강도 많이 갔었거든요. 한강 겨울에 횡단도 하고 뭐 은근히 한강에서 촬영한 적이 많은데. 오른쪽 힘줘, 오른쪽! 돌아 버리겠다, 정말! 아니, 이런 걸 죽이다 했어! 우리는 이광수! 뭐 이렇게 한강에서 뭘 하든. 네, 요즘 또 날씨도 좋으니까. 먹고 싶은 거는 일단 예전에 저희 집에서 촬영했을 때가 갑자기 있었는데 그때 닭 한 마리 멤버들 다 같이 먹었었거든요. 아니고요. 광수네 집에서 먹어요. 진짜 맛있어. 닭가슴살 여기 있다. 종국 오빠 거. 내가 먹을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추억 속의 음식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삼겹살 집 갔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뭐 맛집 워낙 맛있는 데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리고 저도 집에서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었었던. 만약에 된다면 삼겹살도 먹고 싶고. 그 회차에 또 엘핏바도 갔잖아요. 근데 엘핏바 한 번 더 가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평상시 같았으면 좋겠어요. 평상시 녹화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게 정말 솔직한 제 마음인데. 뭐야, 오늘 방송 마지막 날이라 첫 회했던 데서 그런 거 같지? 똑같네. 안녕하세요. 와, 오프닝한 장소인데 오늘 안녕하세요. 방송 마지막 날이라고 또.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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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맨, 걷지 말고 뛰어라. 네, 네. 예, 이게 뭔가 좀 그 크도. 예. 네, 저는 이광수입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저는 네. 새싹입니다. 비 겁나 왔었는데 그날. 네. 갑자기 쏟아졌지 갑자기. 광수 말할 때만 비 오지 않았어? 맞아, 그때 그랬어. 아, 그때부터 저는 새싹입니다. 야. 야, 너 왜? 너는 지금 오늘 마지막 날에 수영 그 기록은 뭐 하는 거야? 마스크 때문에 못 봤어. 야, 그렇게 오면 안 되지. 아니 좀 깔끔하게 와야지. 아, 연결이구나. 1회 때 수염 있었잖아요. 아, 연결이네, 연결이다. 야, 무섭다. 연결을. 야, 오늘 덜컹이다. 스태프들도 서운해하는구나. 그래. 광수 마지막 녹화를. 네. 아. 야, 오늘 광수 얘기하자. 광수 마지막 날인데. 아니. 아, 형 카메라 안 돌 때 한 마디도 안 걸었어. 카메라 보더니 야, 광수는 마지막 날이라고 1회 때 찍은 데 다시 오는구나. 필터 끄라해. 아, 진짜 눈도 안 마주치다가. 아, 형 말하더니 왜 그러지? 아, 석진 형 일로 나와요, 그래. 그래. 옆에 쓰지 마. 그래. 형 왜 자꾸 몰아치기로 애한테 사랑을 줘. 상관없어. 몰아치기가 아니라. 광수야, 내 마음 알지? 아, 형. 자, 그래서 이광수 씨를 이제 11년의 런닝맨 생활을 끝내고 저희가 이제 사회로 내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내보낸다고? 사회로 내보내? 사회로 내보내. 자, 이제 지난 11년간 런닝맨 내에서 수많은 죄와 행동들을 일삼은 이광수 씨를 깨끗하게 교화시켜 사회로 보내야 하는 굿바이 나의 특별한 형제 레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아, 나의 특별한 형제 또 영화 신경 써줬다.